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수십 년 동안 갚지 않자 그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1인 시위를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을 말하고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하는 법 조항 때문인데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빌려준 70대 A씨. 그런데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17년째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채무자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결혼식장을 찾아갔습니다. 3천만 원 같으면요, 그 당시에 아파트 6채 샀어요. 네. 500만 원 이래가 조그만 아파트도 풀이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렇게 안 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도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자 A씨는 돈 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자신의 옷과 배낭에 붙인 채 5분 동안 결혼식장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B씨. 치료 후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을 보상하라는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B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B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조항 때문입니다. 307조 1항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개 변론을 열고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